그 온라인 쇼핑 관련돼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온라인 쇼핑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잖아요. 네이버도 보고 또 카카오도 보고 또뭐또 라이브 쇼핑도 보고 등등해서 보시기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경쟁력이 있어 보이세요? 그 저는 이제 개별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력이 아니, 있다라고 느끼 회사라기보다는 그 온라인 쇼핑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볼 때.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은 옴니채널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 경쟁력 자체가 물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물류 비용이 뭐 단순히 나도 지금 택배 사는데 돈 내. 이 구조가 아니라 결국 그거는 하나의 총 구매 가격 안에서 코스트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이동을 통해서 물품을 픽업하는 픽업센터 기능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은 물류 비용을 소비자가 본인의 노동력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대체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물류 비용 자체의 효율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판촉 행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오프라인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통주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결국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의 침투율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이게 뭐 시장 자체가 생겨난 건 아니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이 온라인의 선택지 그렇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이 주류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형태로 구매하는 패턴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괄목할 만한 실적 자체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연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편의점 업체들이 하는 옴니채널 시스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 측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원래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고정비를 커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면 사실 이것도 또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근데 거긴 대리점이 많잖아요. 예,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노동비와 인건비 자체를 가맹점주가 되고, 그렇죠. 사실은 이 가맹점주한테 뭔가 프로핏셰어를 쉐어링할 수 있는 구조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 있는 변화 자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근데 갈목할 지금 사건은 그 뭐야 걸리죠. 편의점 업체들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수 있지 않나요? 온라인을 사서 픽업을 하는 구조죠. 가서 그 예, 픽업을 갖고 하는 오죠. 구조죠. 예, 근데 이제 품목군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편의점의 영업 면적이라는 게 20평 정도 되는데, 그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온라인 매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대신 보관해 줄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처럼 한 45평 정도 되면 이제 유효 면적 공간 자체가 조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로 갑니다. 다만 이들이 상당히 유리한 거는 우리나라의 빅2 편의점의 개수가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 과거에 담배권 법상으로 보면 50m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50m만 걸어가면, 만약에 내가 싸게 살수 있다면, 그죠? 네. 근데 이게 물류비가 저희가 보통 한 3천에서 3,500원 정도 되는데, 뭐 화장품 3만 원짜리 구매할 때 3천을 싸게 산다. 그럼 사실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소비자들을 모두 100% 이동시키진 못하겠지만, 이런 니치 마켓 자체를 꼭뭐 가격에 대한 상당히 예민한 소비자들은 사실은 이게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월마트가 과거에 뭐 제트닷컴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저희 아마존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이 월마트의 슈퍼마켓을 픽업 형태 옴니채널을 구축했던 케이스가 계속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이마트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그죠? 근데 이마트는 일단 대형마트 개수를 보면 150개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접근성 떨어지는, 자체가 떨어지는 예, 대신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한 200여 개가 있고, 거기다가 뭐잘 아시는 이마트 24가 6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정말 침투형이 조금 촘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촘촘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트가 하고 있는 옴니채널이 오히려 세분화될 수 있는 전략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뭐 제가 바라보는 바로 이제 소비자가 이 노동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해야 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편의점 업체라고 그러면 CU하고 GS25일 네. 텐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기가 가서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좀더 앞서 있나요? 근데 일본은 저도 이제 옴니세븐 전략이라고 해서 세븐아이 홀딩스 자체가 했고, 이거를 저희 롯데그룹의 신동민 회장이 보통 가지고 와서 처음에 세븐일레븐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은 온라인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발달 안 했어요.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려면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률 자체가 그렇지, 올라가야 거기는 되고, 이제 약간 디지털로도 많이 예.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크레딧 카드 보급률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왜냐면 그렇지. 자동이체 되는데 일본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다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모델이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아까 말씀드린 옴니세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제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네. 플랫폼을 구매해서 네. 이제 집주 금전성에 이제 픽업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뭐 조금 한계점이 있죠. 일본은 워낙에 네. 전방 산업 자체가 크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을 통한 시장 침투율이 40%가 넘어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뭐 단순 계산으로 보면 20몇 프로인데 저희가 자동차면 16명,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온라인 구매 비율이 상당히 적고 의약품을 제거시켜 놓으면 거의 45% 정도에 육박을 해요. 여기에 이제 60대 이상, 50대 네. 이상의 고령계층 비중을 딱 제거시켜 놓고 보면 거의 7, 80%가 온라인을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 온라인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편의점에 대한 방문에 대한 부분이 뭐 사실은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이 좀 시간과 인프라, 그다음에 품목군의 다변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보이면 상당히 안착할 가능성은 저는 일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편의점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에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지금 뭐 유통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투자 포인트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회사 종목 아니면 섹터 이런 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것들? 저는 네.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은 이제 외식 전방 산업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식자재 유통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식자재 유통 산업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산업 자체가 뭐 통계자료가 안 나와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대충 인터뷰를 해봐도 한 30, 40% 정도는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네. 뭐 모여서 밥 먹고 이런 게 네.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외식 산업이 일단 시장 규모가 140조 정도 됩니다. 아, 크네요. 엄청나게 크고 외식 산업이 그렇게 성장이 역성장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여기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중소형 식자재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좀 대기업 집단군으로 시장 자체가 재편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착화되어 있는 외식 업체들의 매출액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개인 사업자 시장보다는 가맹분부 시장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식자재 유통업체 1위 사업자는 CJ 프레시웨이가 1위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영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 네. 뭐 좋다라는 얘기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잘 버텼고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2019년에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시절에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네. 실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올해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 자체가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가 베이스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베이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일상으로의 귀환이라는 컨셉을 잡을 때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막연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뒤져 예, 쉽게 예. 못 가죠. 네. 저희가 지금 당장 하고 싶으신 거는 다 주변 지인분들 만나서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그렇지. 이제 음식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방산업 외식과 관련 업체들 그다음에 이 밸류체인사인 프레시웨이 자체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도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11월까지 위드 코로나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1월부터 집합금지가 세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놓고 감안하면 높아진 기대치 정도의 영업이익은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높아진 것보다도 달성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상당히 이제 뭐 거의 분기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도 달성 가능한 숫자가 4분기에는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 회사를 상당히 좀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대기업 군에서의 MS가 전체 식자재 유통 시장은 10%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오늘 나와주셔서 어쨌든 그 유통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풀어주신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나와주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